2022년 12월 24일 오전 4시 43분. 이거는 23일 금요일 일기 영상입니다. 오늘은 많은 걸 했다. 오늘도 이제 새벽에 자서 일어나가지고 실험실에 가서는 이제 실험실에 있던 마이크로 센트리퓨지가 어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제 환경 시스템과학부 연구실에 박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마이크로 센트리퓨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었고 허락을 받았었고 그걸로 RNA 샘플링 RNA 익스트랙션 추출을 진행을 했었지. 뭐그 전에 이제 하수처리원 가서 샘플링을 피다 박사님이랑 같이 했었고 또 마우스 현황 체크도 하고 학부연구생이 지금 뭐 다쳐가지고 이제 못한 상황이라 오늘 해야 했던 마우스 케이지 청소를 내가 대신했었다. 그리고 동결건조 체크했었고 또 실험에 필요한 좀 비싼 감나가는 키트랑 트라이졸도 주문을 했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올해 내가 가지고 있던 아직 쓰지 않았던 스케일링 보험을 써야 돼서 뭐 오늘은 당장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치과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학교 근처에 검색해가지고 좀 괜찮다 싶은 치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보험 쓰고 싶은데 예약을 할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지. 그러니까 오늘 3시에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네, 알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급하게 이제 좀 빠르게 RNA 익스트랙션을 한번 하고 이제 치과 갔다 왔지. 스케일링이랑 했었고 그 스케일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치석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막 덩어리들 있잖아. 그걸 보면서 조금 아 치석이 좀 많구나 싶더라고. 그리고 해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봐도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잇몸이 조금 부은 것 같다고 그거는 뭐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 칫솔질을 길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칫솔질을 좀 오래 하면 그게 좀 경감이 되나 봐.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지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로또도 진짜 오랜만에 역전에 나온 거거든. 그래서 로또도 한번 사고 토스트 이삭 토스트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계절 학기가 시작되는 된줄 알고 그리고 또 학교 그 통학버스라고 하나? 기차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통학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. 그냥 시간표만 봤지. 그러니까 내가 딱 여기 도착했을 때 10분 뒤에 또 도착하는 거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토스트랑 뭐 다이소 갔던 물건들을 이제 들고 이제 기다렸지.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중국인 유학생 분들인가 봐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다리더라고.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. 그리고 어떤 중국인 여학생 분도 한분또 따로 와가지고 또 기다리시더라고. 근데 이상하게 10분 딱 시간이 돼도 안 와. 그래가지고 아, 뭐내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버스가 늦나 보다. 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앉아가지고 막 기다렸지. 근데 그래도 안 와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 중국인 본인 나 앉아있는 그 양옆으로 뭔가 자기들 전화나 왜안 오지 뭐 이런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뭐지 뭐지 이러고 있다가 내 왼쪽에 서 있던 중국인 여학생 분한 분이 혹시 버스 기다리냐고 한국어로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네 이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라 그 통학버스는 목요일까지만 한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뒤에 있던 그 시간표를 좀더 자세히 봤지.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적혀 있는 그 위에 칸에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한다 그게 또 적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기다린 시간이 나는 한 10분 이상이고 그분들도 한 10분 이상이 됐었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
괜히 나 때문에 서 있어가지고 돌돌 떠는 게 미안해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막 자기들도 알겠는데 그러고 나는 아 택시를 탈까 하다가 또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나는 그냥 아 그냥 걸어가자 오랜만에 이러고 난 걸어왔지. 와 진짜 춥더라고.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가지고 팀플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샘플링 진행을 했었지. 진행을 하고 그거 마무리하고 그 마우스 케이지 청소 뭐 이런 것도 마무리하고 하면 하다 보니 이제 또 다음 그 샘플링 와서 실험실에 있었고 실험실에서 그 약간 텀이 빌때한번더 RNA 익스트랙션 또 진행을 했었지. 그거 하니까 얼추 시간이 맞고 그래서 3시에 정리 다 하고 나와서 고양이들 캔 챙겨주고 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거 하나 사오고 지금 돌아가지고 좀 쉬다가 지금 이 영상 남기고 있고 이거 끝난 대로 좀 빨리 나도 좀 자고 싶다.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머리 못 감고 양치만 하고 스케일링 받으러 갈 때도 양치만 하고 갔던 터라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그럼 될것 같다. 내일도 닥치고 RNA 익스트랙션 하고 샘플이 진짜 많거든 지금. 하고 되면 QPCR 돌리고 이러면 될것 일단은 좀 잡시다. 아, 2022년 12월 24일 오전 4시 50분. 이거는 12월 23일 금요일이에요.